반갑습니다. 매림 역사 문화 TV입니다. 일요일 잘 쉬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 일요일이지만은 지나간 학술이지만은도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연말에 강개토와 호태왕 비문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해석이 또 이제 이번에 연구대가 발표됐는데요. 그 큰 주제는 춘무왕 150년의 누명을 벗기다라는 그런 주제로서 이번에 학술 연구가 발표가 됐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임나일본부 오판독 글자 5개를 발견했대가지고 이것을 이제 밝힌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 여러분들께 한번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발표하신 분은 은강대 그리고 대전대 서예과 위례 교수로 있는 장운식 교수입니다. 일정은 이제 작년 11월 10일 날 사단법인 의열단 당사에서 학술 발표여서 이 내용이 발표됐는데 말 그대로 이제 강개토왕 비문 서예학으로서 의열 정신과 서예학으로서 강개토왕 비문에 대해서 임나일본부 종결 가능성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전북대 김병기 교수님도 발표했고요. 이제 여기 계시는 또 이제 이쪽 지역에 계시는 또 원강대 이번에 대전대 위례 교수인 장훈식 교수까지 이제 이 내용을 또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연구된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발표하신 장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150년 전 강개토왕비는 안타깝게도 강개토왕이 우리들에 의해서 우리 학자들에 의해서 발표된 것이 아니라 외의 후손들에 의해서 세상에 나왔다. 그리고 비문의 첫머리부터 이무기처럼 따리를 털고 마수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라고 이번에 이제 학술 발표하는 그런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왜 내가 이번에 이 연구 내용을 발표하는지를 이번에 이야기를 한 거죠.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개토왕이 싫어하던 외에 의해서 강개토왕 비문이 세상에 드러났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이 배경을 알아셔야 됩니다. 메이지 때 정한론자들이 일본이 이제 대륙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조선하고 대륙을 침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역사적 논리 주변국이 어떻습니까? 욕을 안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 논리를 찾기에 분주히 서둡니다. 그러면서 이제 찾아낸 것이 뭐냐면 강개토왕 비문을 가지고 이 논리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 결론이 뭐냐? 강개토왕 비문의 이제 도해파 왜가 자기들이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 신라를 가야에 임나를 두고 그다음에 백제 신라를 평정해서 임나일본부를 두고 속국을 만들었다라는 논리로 이제 만들었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비문의 강개토왕 비문의 임나가라는 결국 일본석이 임나일본부의 임나라는 논리 요것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이래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바다를 자기들이 이번에 다시 바다를 건너서 조선과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은 뭐다? 특히 조선에 진출하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 원래 자기들 옛날 역사 기록에 보면 뭐냐? 자기들 선조들이 바다를 건너서 가야에 임나 일본부를 설치하고 백제 신라를 속국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건 뭐냐?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들이 다시 조선을 바다를 건너는 것은 뭐냐? 침략이 아니라 옛날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땅을 찾기 위해서 넘어간다라는 논리로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용한 것이 강개토왕 비문의 임나가라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뭐냐면 삼국사기 강수열전에 있는 강수의 임나, 여러분들 임나가랑 있죠. 임나가랑 이것이 뭐냐면 바로 가야다. 그리고 세 번째 창원에서 발견된 뭐냐면 진경대사 탑비 있죠. 진경대사 탑비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바로 임나 왕족이 나오는데 그것이 김유신의 후손이다. 라는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세 가지 논리를 가지고 뭐냐. 한반도 남부는 원래 자기들 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바다를 건너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는 논리를 여러분들 메이지 시기 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용한 것이 바로 강개토왕 비문에 의해서 이 자기들 침략 논리를 만들어낸 것을 방금 이제 교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일본에서는 여러분들 그 다음 작업이 뭐냐면 바로 임나로 설정한 경상도 특히 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이제 진라 지역까지, 진라 밑에까지를 쫙 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바로 임나기 때문에 일본석이 지명을 경상도 그리고 진라도 진라남도에 붙여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일본석이 임나 지명을 다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가야다라고 조선 총독부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선을 어떻습니까? 침략한 명분을 얻죠. 자, 이것이 조선 총독부 일본 제국주의가 벌린 사업이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 한국의 사학계에서 그대로 광복 후에 그 논리를 받아들여가지고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전기가야 연명체, 후기가야 연명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가지고 전기가야, 후기가야 지명에 일본석기 지명을 다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들 전기가야, 후기가야는 우리 역사책에 등장하지 않는 개념인데 전기가야와 후기가야의 연명체를 이렇게 가르는 기준이 뭐냐? 강계토왕 비문이 남증을 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일본하고 임나가 관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논리를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없는 전기가야 연명체, 후기가야 연명체, 금강가야, 그 다음에 대가야가 가야를 이끌었다라는 그런 거짓말까지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가야하는 분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기가야 연명체, 후기가야 연명체의 용어가 탄생하는 배경은 반드시 뭐다? 임나 일본부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요. 제 방송을 보시는 바로 국사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교수, 그리고 학생들도 반드시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가 이쪽이 아니라면 모를 수가 있는데 이번에 반드시 이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한계가 이제 현대판 뭐냐면 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어떤 이야기까지냐면 바로 와실대학의 이성시 교수, 그 다음에 안정정 교수, 그 다음에 가톨릭의 기경량 교수까지 나와가지고 강계토왕 비문은 일본 학자들이 절대로 조작하지 않았다. 일본 제국주의는 강계토왕 비문을 조작하지 않았다. 오히려 뭐다? 고구려인들이 뻥을 쳐가지고 강계토왕 비문을 글을 넣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어떻습니까? TV까지 나와가지고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역사적 내용을 완전히 호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것이 왜 이런 분들이 진짜 말로 대한민국의 역사학과 교수 또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분들이 왜 이런 논리까지 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계토왕 비문은 절대로 일본 사람들이 조작한 게 없다. 누가 조작했다? 고구려인들이 뻥을 쳐가지고 글자를 넣어놨다. 아주 부풀려가지고 글자를 넣었다.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이 내용을 일본 학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한민족의 후손들이 어떻습니까? 일본에 있으면서 지금 우리나라 대학과 교수가 되면서 계속 떠들어왔는데 최근에 영남대 정인성 교수가 아주 극적인 자료를 찾아내가지고 강계토왕 비문은 조작되었다고 한겨레신문의 신문에 특별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고 조용히 있습니다. 조용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인성 교수를 비판하려면 이 양반들의 선배자들이에요. 비판하려면 거기에 대한 논리를 찾아가지고 정인성 교수가 강계토왕 비문 조작된 것에 대해서 반론을 펴야 되는데 그런 반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조용히 입 다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TV까지 나와가지고 강계토왕 비문은 일본이 조작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인들이 조작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발표한 그 내용은 누가 책임질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이 교수님은 이번 내용을 발표하면서 오늘이 바로 강계토왕비 명예 회복의 날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확신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일본은 한동안 조용했던 임나일본부를 교과서에 다시 실었는데 그 내용은 강계토왕비 내용을 빌미로 일본이 삼국시대에 백제와 신라를 지배했다는 내용이 바로 그 핵심이다 해가지고 최근에 일본 교과서 내용을 실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주장하는 강계토왕 비문 중 신문요 390일에 일어난 왜가 바다를 건너와 신라와 백제와 신라를 격파하고 그들이 신민으로 삼았다는 내용은 스케치로 어떻습니까? 변조돼서 학자마다 해석이 분분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글자는 문장으로만 아닌 원래의 탁본 즉 스케치 안에 숨어있던 글자를 찾아내가지고 밝혀낸다는 것으로 이제 이번에 학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자,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원석 탁본에 남아있는 글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글자의 자형을 분석해냈는데 그 신빙성이 높다. 스키로 날조된 바다 해자 밑에를 파보니까 무슨 글자가 나왔다? 남녘남자가 발견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실대로라면 남쪽으로 내려와서 새 집단을 깨뜨리고 시민으로 삼을 수 있는 주체는 누굽니까? 왜가 아니라 고구려라고 이번에 해석을 다시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요겁니다. 이번에 이제 자 도해라고 했는데 해도 어떻습니까? 그 바다 해자는 삼수빈도 그것도 조작됐다고 다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이번에 이 스케치를 더 걷어내가지고 보니까 뭐가 나오냐? 그 안에 있는 글자를 쭉 추적해보니까 남자로 이제 이것이 보인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이
인터넷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이 내용은 블로그에 있는 것을 캡처해가지고 글씨십이라고 신문에 나온 기사를 여러분들께 캡처해가지고 오늘 편집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요리 나오는 거죠. 원래 뭡니까? 도에파의 해자. 그 다음에 백자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글자가 훼손됐는데. 근데 일본이 뭐냐면, 관계토항 비문은 하여튼 외와 관련된 내용은 글자가 다 지워졌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이제 뭐, 세파에 해가지고 글자가 지워졌다는데, 왜 비바람이 일본을 미워했는가? 아니면 일본의 역사를 숨기려주는지, 일본에 관련된 글자는 전부 다 지워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글자가 다 지워졌죠. 그래서 보면, 지금 도담에 해도 어떻습니까? 조작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그 다음 뭐죠 보면 백잔, 그 다음에 두 개 글자가 파괴되고 신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위 신민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쭉 이렇게 연결되는데 글자도 희미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내용을 해자를 걷어내니까 남자가 쭉 보이더래 해가지고 그 남자를 넣어가지고 이제 쭉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 연결되는 것이 뭐냐? 백지 다음에 무엇을 없앴느냐면 바로 왜를 어떻습니까? 왜에 대한 내용을, 왜적을 또 지웠다고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분이 이번에 찾아낸 자료는 10개의 논문을 학술로 발표됐습니다. 신라와 백제와 신라는 이로부터 고구려의 속민으로 조국을 해왔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 강단에 있는 분들은 나가 절대로 아니라는데 그 무식한 논들입니다. 여러분들 고구려는 어때요? 주변국을 복속할 때 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왕이 항복을 하는데도 그 나라는 그대로 유지시키고 조국만 바치갑니다. 나라 이름 간판을 바꿔가지고 고구려의 땅으로 편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고구려는 특히 어떻습니까? 백제 신라를 왜 어떻습니까? 왜 편입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관계토항은 어떻습니까? 고구려는 절대로 주변국 특히 우리 같은 종족의 어떻습니까? 역사 영역은 속국으로 만들더라도 속국의 형식만 취하지 절대로 그 나라의 간판을 떼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처럼 백제와 신라는 예로부터 고구려의 속민으로 조공을 해왔다. 이 구절은 100%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삼국사기를 안 읽어본 놈들이었대요. 그런 것을 부정을 하죠. 자, 그러나 그 다음부터 보면 왜가 10년에 침입해 왔기 때문에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이분은 뭐냐면 왜가 이제 10년에 누구하고 손잡고 백제와 손잡고 신라를 침입해 왔기 때문에 뭐냐? 고구려가 어떻습니까? 남쪽으로 건너가서 바다를 건는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건너가서 백제와 외적과 신라를 깨뜨리고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도 약간의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제 여기서 신라를 깨뜨렸다는 것은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신라는 어떻습니까? 자, 신라가 고구려에 SOS를 쳤는데 신라를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의 의문점이 있죠. 왜? 뒤에 강계토항 비문을 보면 신라가 두 개가 등장하는데요. 하나의 신라는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한반도 경주에 있던 그쪽 지금의 경주 지역에 있던 신라가 맞고 하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주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런 분 그런 내용은 다음에 여러분들 이야기 나누고요. 일단은 이번에 이분이 찾아낸 것이 뭐냐면 도해파가 아니라 걷어내니까 서해가로서 보니까 거기는 남자들이라는 거. 그러면서 이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글자를 바꿀 수 있는 배경, 일본은 글자를 잘 바꾸잖아요. 여러분들 금수령인은 어떻습니까? 금수령인은 어떻게 하죠 보면요, 황국을 환인으로 글자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그 뭐냐, 아주 비슷한 글자를 해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조작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예를 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한자에 보면 원문을 실어놨는데요. 자, 이제 그동안 이 글자를 잘못해서 쓴 것은 비문 안에 같은 글자를 다르게 쓴 것과 닮은 복수의 글자 함정이 있었기 때문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위에 기록이 나오죠.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불자와 인자가 원래 어떻습니까? 원래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어떻습니까? 영자와 천자인데 밑에 있는 것처럼 영락 세위고 그 다음에 천이 어떻습니까? 이게 보면 천수를 다했다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글자를 살짝 조작하면 어때요? 위에처럼 불자와 인자로 살짝 조작하면 세상과 임금이 자리가 실어졌다. 그래서 하늘에서 용이 내려와 왕을 모셔갔다. 굿바이 했다는 거죠. 근데 원래 글자를 본다면 뭐다? 세상이 번영했고 임금의 자리가 길이 빛났다. 천수를 다하시니 하늘에서 용이 내려와 왕을 모셔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살짝 그 손을 댄다면 어떻습니까? 영자와 천자를 어떻게 고친다? 불자와 인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글줄을 고치면 어떻습니까?
비슷한 글자를 고치기 때문에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때요? 황국도 어때요? 가운데 글자를 봐가지고 환인으로 조작하지 않습니까? 금소령인가? 그런 비슷한 글자 때문에 이번에 이런 강계토항 비문에 어떤 함정이 있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한 겁니다. 장웅식 교수가. 또 이번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 큰 뜻 아시겠죠? 최근에 여러분들 사고만 치던 국립중앙박물관이 갑자기 대가천선을 했는지 강계토항 비문에 대해서도 비에 대해서 아주 멋진 영상도 준비하면서 비문 특본도 다 그런 채치고요. 이런 짓을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아해요. 왜? 날마당 사고만 치던 한반도 북부가 한나라 땅이고 그리고 위나라가 우리나라 경기도까지 왔다고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사고만 치던 국립중앙박물관이 갑자기 웬일로 개과천선을 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고를 치기려고 하는지 강계토항 비문에서 아주 어떻습니까? 홍보도 많이 하면서 비문까지 그를 제쳤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양반들이 일본에 주장하는 내용은 아마 안 올 것 같습니다. 하도 이제 우리가 욕을 많이 해가지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 뭐 반년 이상을 어떻습니까? 1년 이상을 저희들이 1년 정도를 1인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제가 이제 시작하는 날 가가지고 저하고 박찬 의장하고 이제 저렇게 1인 시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김해 박물관은 이것이 진행돼가지고 김해 박물관은 이번에 여러분들 김해 박물관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드릴 건데요. 이렇게 김해 박물관도 1인 시위를 시작해가지고 김해 박물관은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산정백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김해 박물관에서 임나 지명을 뺐습니다. 여러분들 가야 역사에서 자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기존에 끝까지 버티던 김해 박물관 관장은 다른 지역으로 이번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김해 박물관은 그래도 아직까지 미흡하지만도 가야 역사를 바로 담는 임나 일본석의 임나 지명은 다 빼고 이번에 가야를 설명하려는 노력이 이번에 아마 오신 관장님이 나름대로 아마 역사식이 있는가 봅니다. 그렇게 이번에 김해 박물관이 리모델링 됐다는데 저는 이번에 내려가면 그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전라도 천연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북 도청 앞에서 우리 동지들하고 앞에 가지 않습니까? 천막 앞에서 어떻습니까? 시위 농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느냐면 최근에 제 유튜브에 많은 어느 뭐 특정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댓글로서 저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이제 관련된 뭐 이렇게 그분들, 교수분들이라든지 그쪽을 아마 지지하는 분들이 좀 있는가 봅니다. 그분들의 뭐 명함, 성함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차마 그분들 이름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대학, 어느 교수, 어느 과인지 그리고 거기 가담하고 있는 뭐 나름대로 역사 공부한다는 사람들 명단을 다 알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말 그대로 복귀대 교수를 중국 첩자라고 이제 유튜브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덕이라고 저를 언급을 했고 저는 그 유튜브 하신다는 분께 그 유튜브 하는 분들이 제 유튜브 초기 때 들어와서 제 유튜브를 많이 봤습니다. 봐가지고 저하고 대화도 나눴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그분이 역사도 자기도 역사를 바로잡는데 노력하고 싶다라고 댓글을 달길래 제가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연구하시는 그 내용을 논문으로 꼭 발표를 해가지고 먼저 인정을 받으십시오. 인정을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역사에 이제 그런 나름대로 정립이 될 겁니다. 라는 조언을 했는데 최근에 유튜브를 보니까 제가 그분께 유튜브 뭐 논문을 쓰라 했다고 엄청나게 저를 욕을 하면서 뭐 쌍욕을 하지 않고 비판하는 내용을 유튜브에 올린 것을 주변 지인들이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유튜브 하나도 안 봅니다. 대신 뭐냐면 그쪽 유튜브를 보시는 아주 측근들이 어떻습니까? 저를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한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 해주는데 이번에도 왜 그런 짓을 했는지를 물어보니까 아 유튜브를 주목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뭐 이야기가 전략적으로 했다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고생스럽게 댓글 달아가지고 저를 욕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죠. 그 정력이 있으면 역사 바로 잡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역사학계에 그동안 민족사학계에 수많은 단체와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항상 모이면 말 그대로 콩가루가 돼가지고 싸우는 그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볼 때는 사람을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사교하는 기준은 뭐냐면 인간 근본이 안 된 사람은 절대로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짓밟고 자기가 위치가 뛰어나다고 추정하는 사람들 그걸 일명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저는 일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분들과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그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 그분 뭐 대죽설 주장하는데 제발 좀 지지해주면 안 되냐 이런 쪽으로도 저한테 카톡으로 많이 옵니다. 최근에도 자꾸 전화를 하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저는 식민사학계들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벌써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해외에 한국화 한다는 사람들이 한국에 대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를 도매금에 넘기가지고 그걸 유사사업이 하는 놈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고 그렇게 해외에 한국화 하는 사람들이 논문을 써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막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많은 분들이 또 제가 이제 그쪽에 호응을 안 해준 데가지고 제 유튜브 들어와가지고 댓글에 어제도 오늘도 계속 저를 욕하는 댓글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런 정력은 여러분들 역사 강복하는 데 써주시고요. 특히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면 행동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역사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뭐 사진에는 저하고 저하고 제 동지들 중심으로 사진을 올리는데 이분들이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가야가 중국에 있다면 미쳤다고 이 짓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사군이 중국에 있었다면 미쳤다고 중국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저런 이런 시위를 1년간 우리 동지들이 고생하면서 추위에 떨면서 이런 시위를 해가지고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도 리모델링을 하고 김해박물관도 리모델링하고 전북 도청은 어떻습니까? 전라도 천년사를 무기한 연기 근폐기식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행동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 정력이 계시는 분들은 저하고 같이 현장을 같이 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 같이 이런 시위를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그것이 표적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해외에서 벌써 한국학 학자들이 그 내용을 논문으로 쓰고 있다. 여러분들 대륙서를 한국학하는 사람들이 비판 논문으로 쓰고 있다는 현실을 정확히 아시고요. 그걸 중국에서 중국 학자가 받아가지고 그대로 어떻습니까? 한국 남부에서는 유사사가는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하고 있다고 아마 제 영상에 보셨을 겁니다. 그걸 또 논문으로 써가지고 그대로 중국 사람들한테 학술로 발표하고 있는 그런 실정까지 갔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신다면 여러분들 어느 것이 올바른지를 잘 보시고요. 제가 항상 저는 주장합니다. 학자의 여러분들 시위하는 분도 있어야 되는 반면에 어떻습니까? 반드시 식민사학을 욕을 할 것이 아니라 식민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반론을 세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체계적 학문 수양도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논문이니까요. 어떤 분은 논문을 쓰면 안 받아준다는데 그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논문은 어떻습니까? 국내에서도 받아주는 데가 있고 해외에서 받아주는 데가 있으니까요. 논문을 쓰면 절대로 내 논문을 안 받아준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 말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없습니다. 대신 논문을 받아주는 어떻습니까? 학회는 대부분 식민사학자를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단계는 어떻습니까? 다른 대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또 많은 단체에서도 학술지에서 올바른 논문은 어떻습니까? 식민사학하고 반대되더라도 이렇게 실어주고요. 해외에서도 이렇게 실어줍니다. 이런 사항을 잘 아시고 몇 사람들의 말에 어떻습니까? 논문을 쓸 줄 모르는 분들의 말에 현혹돼가지고 저한테 들어와가지고 그런 댓글은 다시는 거는 그런 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고요. 스스로 이성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께는 진짜 완곡하게 그분들 저한테 이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다 실어가지고 밑에 댓글을 달아드리는데 지금까지 제가 댓글 드려가지고 제가 이제 반론 댓글 달아주신 분 한 분도 지금까지 저한테 응답을 보낸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 이유로 아무도 지금 말하지 않고 저한테 지금까지 댓글 다신 분들 전부 다 비판 논문 비판한다고 들어와가 댓글 달았다가 지금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다 있는 실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역사 강복에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같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끔 여러분들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후원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뭐 현장의 문제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직접 이렇게 들려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또 분들 다 공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영상으로 영원히 역사에 남기겠습니다. 팁은 올바른 역사, 사료와 고고학에 의해서 역사를 이렇게 증가하고 식민사학과 통북공정, 일본 역사 침탈에 대응하는 유튜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신다면 반드시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서로 댓글에 욕하지 마시고요.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어떻습니까? 이견의 차를 이렇게 좁혀가는 그런 쪽의 문화를 만들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계토왕 비문의 새로운 해석 연구 오늘 발표한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